자, 이제 23장입니다. 이것도 참 좋지요? 자공이 문우한데, 이 자공이라는 사람은 뭐 한댔지요? 늘 비교를 하는 사람이랬지요. 항상 비교를 잘하는 사람이야. 비교를 잘한다는 것도 아까 지혜에 속한다겠지요. 그렇죠? 자공이 문우한데, 자공이 친구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냥 친구만 물은 게 아니라 친구지간에 행할 도리에 대해서 묻는 거지요. 제발 충국이 선 도지오되 불가즉치하야 무자유원이니라. 친구지간에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충곡. 이 충자는 제가 그랬죠. 거짓 없이 진실되게 참되게 곡자는 고해주는 겁니다. 참되게 바른 길로 가도록 고해주다가 고해주고, 선도지. 이 선자는 좋은 방법, 옳은 길, 옳은 길로, 도지는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옳은 길로 이끌어 가다가, 이끌어 가되. 그러니까 참으로 충고를 해주면서, 충고를 해주고,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되, 불가즉치니. 따라오지 않으면 그쳐야 되는 겁니다. 무차유권이니라 불가즉치하야, 그 따라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쳐서 무자욕, 스스로 욕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럼 친구는 뭐죠? 친구는 왜 있습니까? 소위 보인고로. 친구라는 것은 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인이란 여기서는 사랑 또는 옳은 일, 그렇죠? 친구는 옳은 일,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서로 주고받자고 있는 것이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기심이 고지하고 그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고해주고 선기설이 도지나 그 말을 잘해서 여기 선자는 그냥 막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기 좋게 친구한테 잘 깨우쳐서 인도를 하다가 그러나 이의 합자 친구와 군신과 사제 이세 가지는 뭡니까? 의리로서 만나는 겁니다. 그 의리가 안 맞으면 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합자예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의 합자가 아니라 혈연으로 맺는 겁니다. 그건 뛸래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많이 그런 얘기 하지요. 임금이 신하한테 질문을 하기를. 응? 이쪽에 난리가 나서 도망가야 되는데 배는 한 척밖에 없고 어? 자기 아버지와 임금 누구를 할 것이냐? 누구를 태우고 도망갈 거냐? 그 얘기죠? 그때 이제 요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의 합자와 이혈연 그거지요. 그럴 때 답변은 임금님께서는 부모님이 아니 계시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겠지요. 그러나 불가즉치니 그 이의 합자 의리로서 합해진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지 않으면 그쳐야 할지니. 약이 사기 견소즉 자욕이라. 만약에 삭자는 자주 삭자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해보세요. 자주자주해서 견소. 이 소자는 이 친구지간에 소원해진다 그러지요. 이 소자는 소원할 소자입니다. 그 반대말은 친밀이지요. 친밀의 반대가 소원입니다. 소원을 보게 된다. 이 견자는 소원해짐을 본다. 그 말은 뭡니까? 소원해진다. 즉 피동입니다. 소원해지게 되면 자욕이라 스스로 욕되게 될 것이다. 논어에 또한번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부모 사귀면 사소이라. 친구지간에 자주 하게 되면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또 있었어요. 자공이 문우한데 제왈충곡이라고 읽어요. 제왈충곡이 선도지호대 불가즉치하야 무자요건이니라 우는 소이에 보인고로 진기심 이에 고지하고
선기설이 도지나 연이나 이의 합자하야라 고로 불가즉치니 약이 사기라고 읽어요. 약이 사기의 견소즉 자욕의란. 자, 이제 23장입니다.